만항제에 있는 풍력발전기입니다. 내비 태백선수촌 검색하시면 반드시 이 길이 나옵니다. 등산로 입구는 여기입니다. 기상청에서 오후에 맑게 갠다고 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백산 0.9km입니다. 지난주 태백산 정상에서 이쪽 한백산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백두대간 라인이면 그 일직선상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맞은편 쪽에 한백산이 있었어요. 그 직접 확인하려고 오늘 왔는데 비가 와서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풍차 쭉 늘어선 데가 운탄 고도입니다. 가운데쯤 아래쪽이 만항제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백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등산 시작점이 해발 1300m였습니다. 한백산 정상까지는 1km만 오르면 돼요. 마치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산을 오르는 거는 1km지만은 자동차로 약 265km를 달려왔죠. 쉼터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쉰다는 것은 등산 유튜브로서의 자존심이 허락 안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젖어서 안 쉬는 경우도 있죠. 짧지만 이런 구간도 있긴 있습니다. 상당한 경사의 깔딱 고개입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이 2-3km 됐으면 역시 매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산들이 남은 500m에서 본때를 보여주는데 한백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남은 500m 구간이 상당히 깔딱고개입니다. 비오는 날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근처에 풍력발전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인 듯합니다. 구간은 짧지만 임팩트합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서 너무 춥습니다. 만약에 비옷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풍차 쭉 늘어선 데가 운탄 고도입니다. 가운데쯤 아래쪽이 만항제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백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산을 오르는 이유는 비만 그쳤다 하면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풍력발전소 아래로는 운탄고도 5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백산 정상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쪽은 거의 고위 평탄면이기 때문에 산 정상 부근이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운수봉 그리고 장군봉이 보입니다. 자, 여기 한백산에서 마치 설명하려고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요. 자, 저기 구름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는데 마치 반원처럼 이렇게 있으니 제가 있는 한백산 그리고 구름 덮인 저쪽 태백산 이렇게 반원 형태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잠깐의 모습을 비춰주고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7월에 손실인 경험은 처음입니다. 내려올 때는 거의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일주문에는 태백산 정암사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 정암사 정멸보궁입니다. 정멸보궁은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궁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멸보궁 하면 오대산 중대에 있는 정멸보궁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설악산의 봉정암, 여기 태백산 정암사, 그리고 영월의 법흥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아닌 산속에서 국보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국보 332호 수만호 탑입니다. 자, 이 탑은 기단, 우선 받침돌,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붕돌 기준으로 이 몸체를 1층이라 합니다. 1층도 이렇게 받침돌 비슷하게 두 단으로 쌓아놓고 있어요. 아주 특이합니다. 자, 이거는 만호라는 석영계열의 보석이 아니고 그거는 전설이고 실제로는 돌로마이트라는 석회암 계열입니다. 7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붕돌 기준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입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는 청동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높이 9m의 아주 높은 탑입니다. 국보 332호 수만호 탑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그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그 우리나라로 부처님 진신사리 가지고 오실 때 그 자장율사를 흠모한 서해 용왕이 배로 이렇게 동해까지 올날에 울진포입니까? 거기까지 그 만호라는 보석을 싣고 와서 이 탑 세우는데 재료로 사용했다는데, 자, 이거는 사실은 만호가 아니고 돌로마이트라는 석회암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탑돌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